근데 일단 100인데 CM이 잡혔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D4. 2500 상대는 제가 E4를 하면 안될것 같아요. 제가 주력이 D4라서 이게 주력이 좀 2500, 아, 뭐야, 부다페스트 갬빗이야? 아, 이렇게 하는 게 부다페스트 갬빗이라고 하거든요. 오, 부다페스트 갬빗을 만났어? 오, 자, 부다페스트 갬빗이 여러 대처가 있어요. E4도 있고, 심지어 E3도 있고, NF3도 있고, 비숍 F4. 그러니까 얘를 지키는 게 있고, 안 지키는 게 있는데, 제가 비숍이랑 나이트로 지키는 라인을 먼저 해볼게요. 비숍 F4. 네. 그러면 이제 나이트 전개를 해서 얘를 지키긴 해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지키진 않는다. 적당선에서 얘를 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상대방이 안에 체크. 이 체크는 막긴 막아야 되잖아요. NC3로 막는 방법이 있고, ND2로 막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나이트 D2, 더블 포는 안 주는 계열. 대신에 나이트가 좀 활동적인 위치는 아니고 퀸길 막았죠. 하지만은 요 라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통은 뭘 하냐면 여기서 퀸 E7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E5 포는 회수를 할 거고요. 그러면 제가 E8 폰을 지키려고 막 무언가를 해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어떻게? A3 전개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비숍 E2로 전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E3. 그러니까 얘는 이제 주는 거예요. 적당선에서 너무 지키려고 하지 않고 준 다음에 이게 이제 부다페스트 갬빗을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제 추천은 여기서 뭘 추천하냐면 비숍 E2에 계속 있는 걸 추천하거든요. 여기도 공격하고 여기도 하는 이 방법은 먹고 나서 비숍 E2라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지금 큰일 날 뻔했네요. 먹고 나서 비숍 E2. 상대방이 프리무브 해놨죠. 보통 요거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비숍 E2로 하면 비숍이 여기 위치하는데 여기랑 여기 둘다 커버해야 되고 D6 했네요. 제가 캐슬링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흑이 어떻게 싸우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흑이 얘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제가 나이트를 이렇게 가면 A3 할때얘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냥 여기 먹힌다라고 봐야 될까요? 자, 근데 A3 먼저 하고 해도 되니까 A3 먹고 퀸. 그렇게 싸울까요? 좋습니다. A3 쪽으로 할게요. 쌍비숍 이득에 오케이. 비숍을 이렇게 가게 되면 제가 B4로 치면 됩니다. 전혀 나쁠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B4를 치면 됩니다. 자, 나이트 이동을 할까도 생각 중인데, 퀸 C2도 괜찮거든요? 나이트 이동 먼저 할까? 나이트 이동? 나이트 이동이 C8 먼저 해야 되나? 자, 여기서 좀 이제 제가 깊게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지금 약간, 그러니까 땅이 누가 더 넓을까요? 이게 부다페스트 갬빗이 마스터 레벨에서 아주 많이 쓰이진 않는, 아주 많이도 아니죠. 반대로 얘기했다. 거의 안 쓰이는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으로는 땅의 넓이가 달라져서 그래요. 이게 교환 결과가 D6랑 C4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흙이 땅이 부족해요. 엔딩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C4랑 D6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은 선호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싸울까? 지금 그렇죠. MB3 하면 비숍 E6 이후에 여기 C4는 근데 퀸 C2로 다시 한번더 잡아주면 되긴 해요. 자, 어떤 걸 하는 게 좋을지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퀸 전개 해볼게요. 퀸 전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C5는 좀 생각이 있어요. 지금 요렇게 C5 칠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나이트 이렇게 갖고 피하면 별거 없습니다. 비숍이 또 여기 있으면 그 여기 싸움을 도와줘요. H5를. 그러니까 H5, H4 이런 것도 한번 도와주고 비숍 여기가 좋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안에 비숍을 이렇게 뺐네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뭐 C6 같은 거 하나? 더블폰 안 되기 위해서 여기 위치를 한번 잡을 필요성이 있겠다고 봐요. 좋습니다. 이렇게 잡아볼게요. 어우, 룩으로. 와우. 룩. 룩. 이 친구 봐. 룩. 진짜? 룩.
A4, A5, B5, 그리고 나이트 전개. 요건 좀 그렇고, 퀸, 나이트. 자, 이제 조금 슬슬 어떻게 싸울지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C5에 집중하는 방법 또는 A4, A5인데 MB3는 지금 안 돼요. 비숍이 여기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판단을 할 때 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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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4, A4. 네, 그렇죠. 룩으로 해주고 밀기. 이것도 지금 되게 세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센 방법이 이게 지금 굉장히 셀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할 때 먹고 나서 비숍이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저 나이트 이렇게 하고 그러면 또 게임이 되겠죠? 네, 룩시원 세 보입니다. 아주 세네요. C5가 지금 위협이 큽니다. 제가 상대방이라면 C6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A6도 이런 거 이제 여기 대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하나도 위협적이지 않아요. 이거 큰 의미가 없어서. 그렇죠. 부다페스트에 대한 제 의견 그리고 전체적인 의견은 결과적으로 백은 이 폰을 오히려 F4 이런 걸로 지키면 위험한데 적단선에서 버리는 형태로 한 다음에 폰 구조가 이렇게 쌓였을 때 요렇게 만들어 주세요. C4랑 D6 싸움으로 영역 2점 취하시면 되는데 뭐였죠? C6 했다. 결국 상대방이 C6를 했다는 거죠. C6. 그러면 N4, Bishop 이렇게 오거든요. N4 때 문제를 안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C5 먹고 C5 여기 핀 걸려있다. 뭐야 이 친구. 핀 걸려있는데 그럼 C5 하면 B6 여기 가야 되죠. 그러면은 약간 C5 가면 아직 못 먹어요. 그럼 나이트 E4 마음에 든다. 완전 마음에 들어요. 지금 어떻게 C5 비숍 도망가야 돼요. 그러면 그 N4 그러면은 D6에 대한 압박이 매우 커요. 거의 이긴 포지션이라 다 이렇게 보면 되죠. 아직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C5. 자 그러면 이제 N4를 할 거예요. N4. 오케이 나쁘지 않습니다. N4. 자 N4 아니 NC4. 자 과연 자 D6 폰에 대한 압박이 너무 커요. 지금 상대방이 좀 말렸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제 비숍의 활동성도 너무 좋고요. 오 잠깐만. 일단 기물업은 됩니다. 보이시나요? 먹고 나서 얘 먹어요. 퀸이 왔죠. 그럼 룩이 가세요. 룩이 왔죠. 그럼 퀸이 움직여야 되는데 뒤에 있는 비숍을 지켜서 움직여야 되니까 퀸 뭐 어딘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숍을 얘를 때려요. 그럼 퀸이 오죠. 그러면 룩이 얘를 먹으면서 물량 이득이 됩니다. 보이시나요? 먹고 비숍 치 바로 먹어야 되나? 그냥 룩 먼저 갈까? 요게 더 세겠다. 아니다. 비숍 요거는 이거는 이게 더 먹고 나서 룩 이거 확실하게 먹게끔 하는 게 확실하네요. 이게 더 좋겠어요. 비숍 먹게끔 하고 중간에 엔텍스 F3 하면은 비숍이 얘 지키는 게 열려가지고 D6 폰이 더 확실해져요. 더 확실하게 D6 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룩까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때리고 가는 게 낫겠죠? 때리고 나서 룩. 네, 이게 낫습니다. 제일 좋아요. 이제 룩. 이제 퀸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서 네,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움직여야 돼.
체크 뭐 사이수로 하고 나서도 중요한 건 뒤에 있는 퀸 룩이 걸리니까 퀸 움직이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 때리고 나서 이렇게 물량 이득이 들어가는데 물량 이득은 들어가요. 자, 상대방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상대방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2500대니까 여기까지 와서는 아 약간 큰일 났는데 라고 생각은 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판단해야 될 게 많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먹는 선택을 했는데 이게 먹는 게 먹는 겁니까? 여기 줬잖아 결국에. 결국에는 이 친구 보세요. 결국에는 줬어요. 맞죠? 그러면은 얘를 먹고 지금 이 친구는 여기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무슨 부 신청했어? 뭐야? 물량 다운 무슨 부 신청? 이 친구 봐라. 아주 그냥 어이가 없네. 지금 제가 퀸C5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퀸C5? 일단 거절하고 퀸C5가 약간 여기 체크도 예방하고 뭐 이 체크가 대단한 행동은 아니지만 물량을 이렇게 약간 쪼은 다음에 그 다음에 퀸D6나 퀸E5 요런 형태로 여기 한번 찔러서 더블 어택 만들고 나서 또 여기도 예방하고 요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예방하면서 이제 퀸C5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퀸견 안 하기도 애매하고 하기도 애매한 굉장히 그 아주 오묘한 퀸C5. 퀸 위치도 좋아요. D6나 C5나 E5, D4 다 좋은 위치로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럼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퀸견 안 하자니 퀸 위치가 너무 좋고 뭐 폰도 공격하고 여기도 좋고 이제 굉장히 힘든 싸움을 이제 이 친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먹었어요. 폰으로 먹을 거예요. 폰 고정시킬 겁니다. 왜 얘 뒤처진 폰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싸워야 되냐. 중첩해야 되겠다. 중첩 아니면 여기 자 룩 체크 막기 위해서 들어오겠죠. 네 킹 갑니다. 그러면은 여기 중첩으로 바꿔야겠다. 여기 중첩. 자 제가 킹 이동할게요. 근데 와우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A4 하면 어떻게 되지? 아 A4 하면 A6 하는구나. 그럼 제가 그냥 킹 이동 자 폰을 남겨두고 게임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좋습니다. 킹 이동할게요. 킹 체크 있나? 이거는 막 먹을 수 있고 이건 별거 없고 킹 이동할 거예요. 킹의 활성도를 높여야 되고요. 이거는 지금 별거 없습니다. 킹 가고요. 자 여기 들어가면 또 활동성이 제가 괜찮겠죠. 근데 이제 킹 위치 먼저 잡고 반대쪽 하하하하 지금 여기 잡을까 생각 중인데 제가 어두운 칸 컨트롤을 여기까지 갈게요. 아 E4 칠 걸 그랬나? 아 E4 칠 걸 그랬다. E4 칠 걸. 아 이거 좀 아쉽네. 여기 압박. 자 제가 룩 두 개 엔딩인데 그냥 일단 유리한 상태긴 한데 E4 쳐야 되겠어요. 예 먹었습니다. 자 친구 아 이제 C6 폰을 못 지키니까 얘 입장에서는 불편하겠네요. 오 기권했어. 아 CM 별거 없다. 2500 부다페스트 10개 이기기 성공.